팀에서 원하는 3점 슈터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며 클러치 라인업에 포함되기도 했던 이현준. 어쩌면 G리그 데뷔 이후 가장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NBA 진출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임팩트가 필요한 가운데 이현중이 소속된 산타크루즈 워리어스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홈에서 아이오와 울브스를 상대했습니다. 과연 이현중은 어제 경기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직전 퍼포먼스가 만족스러웠는지 워리어스의 쿠퍼 감독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이현중을 투입시킵니다. 이것은 G리그 데뷔 이후 가장 빠른 출전이었죠. 그리고 그는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너 3점을 성공시킵니다. 확실히 슛에 자신감이 생긴 모습이네요. 이현중이 경기에 나오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한 가운데 그는 이번엔 공격 리바에 이은 풋백 득점을 올려놓습니다. 사이즈만 놓고 보면 분명 이현중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그는 수비를 달고 3점을 던졌으나 아쉽게 불발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현중에겐 적극적인 마인드가 생긴 뒤였고 그는 상대의 3점 견제를 역이용하며 드라이빙 레이업을 성공시켰죠. 이런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수비수가 신경 쓸 건 점점 많아집니다. 출전 4분 만에 폭풍 7득점을 몰아친 그는 벤치로 들어갔고 흐름을 가져온 워리어스는 리드를 잡아나갑니다. 그리고 2쿼터 8분경 코트에 들어온 이현중은 수비 리바에 이어 어시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동료의 오픈 찬스를 정확히 봐줍니다. 여기에 투지 넘치는 공격 리바운드까지 건져내는 이현중. 공격뿐 아니라 리바운드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편 울브스는 NBA 경력이 풍부한 무디아이가 오펜스 파울을 범하며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이현중은 깔끔한 패스를 보여줬지만 어시가 되진 않았고 다음 포지션 그의 적극적인 리바 가담은 동료의 풋백 득점을 만들더니 이번엔 자신이 직접 풋백 레이업을 올려놓았죠. 오늘 리바운드에서 그가 보여주는 에너지가 정말 놀랐습니다. 전반전 이현중의 기록은 9득점 5리바. 벌써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과 동률을 맞췄습니다. 이후 워리어스는 약속의 3쿼터를 만들며 어느새 리드폭을 20점 차 가까이 벌려나갔고 전반과 마찬가지로 3쿼터 또한 시작 3분 만에 이현중이 투입됩니다. 어제 경기 이후 로테이션이 다소 바뀐 느낌이 드네요. 아쉬운 수비를 노출하며 매치업 상대에게 3점을 허용한 그는 이번엔 트랜지션 상황에서 또 하나의 3점을 내줍니다. 두 장면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현중의 수비가 관여돼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를 공격으로 만회했습니다. Well, 동료의 멋진 패스를 코너 3점으로 마무리하는 이현중. 이로써 그는 G리그 첫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립니다. 다음 포지션에서 그가 던진 3점은 아쉽게 빗나갔고 과감한 드라이빙 레이업을 시도했으나 역시 불발되었죠. 하지만 야투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 점은 분명 고무적입니다. 어차피 이현중의 역할은 스페이싱과 3점 지연이었고 동료들은 그의 야투 미스와 관계없이 패스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현중은 쿼터 종료 2분 전 벤치로 들어갔지만 마지막 20초를 남기고 다시 경기에 투입됩니다. 그만큼 오늘 이현중의 공격 퍼포먼스가 만족스럽다는 의미였겠죠. 그는 이타적인 패스로 3쿼터 마지막 득점의 기점 역할을 해줬고 워리어스는 12점 차에 여유있는 리드폭을 지켜냅니다. 4쿼터에 들어서자 두 팀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갔고 이현중은 다소 여유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나섭니다. 끈질긴 수비에 나선 그는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했지만 아쉽게도 곧바로 이어진 3점 시도는 림을 빗나갑니다. 20분의 출전 시간을 채운 이현중은 벤치로 들어갔고 결국 워리어스는 백투백 승리를 거둡니다. 3점 슈터라는 역할에 걸맞게 7개의 3점을 시도한 이현중은 오늘 최종적으로 12득점 8리바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워리어스의 잔여 경기는 3게임뿐이지만 점점 적응해 나가는 이현중의 모습이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